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예, 조금 더 압축해서, 요건 이제 파일로 아마 보시면 또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자, 완벽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1번 풀기 전에, 이제 여기다 이제 써드리고 했으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내용 많지 않습니다. 자, 먼저 우리 프린트물에서 1페이지 보시면은 1번하고 2번. 우리 재정 목적하고 용어는 아마 용어 2번은 반드시 나올 정도니까 꼭 별표 3개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재정 목적도 보실까요? 재정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박스에다가 기역리언 해서 쇼무저 형태도 거의 이상됩니다. 한번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누구의 업무인가? 아직 안 해봤는데, 공인중개사인가? 개업인가? 이런 거 정말 신경 안 쓰면은 교재 찾아봐야 알게 될 정도입니다. 속여보려고 많이 합니다. 개업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포인트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 다 알아라. 자격증 있는 사람 다 알아라. 그렇습니다. 문연 사람 말고, 개업 말고, 오게입니다. 뒤에 이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뭐를 올리겠다? 전문성. 전문성입니다. 뭐못 믿겠다? 저기 2005년. 지금 거의 15년도 돼갑니다. 그 전에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겠다. 워낙 못 믿으니까. 맨날 막 뒤통수 때리고, 올해 이제 우리가 얻어맞습니다. 요즘 매도 매수인들이 법을 잘 알아서 오히려 우리 막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문성 제고. 꼭 전문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전문성을 올리고 게임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많이 속인다고 했습니다. 출전들은 여기 노린다고 합니다. 자, 먼저 앞쪽에 부동산업 이랬을까요? 뒤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일까요? 부동산 중개, 중개업입니다. 중개계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전하게 지도 육성인가, 그냥 육성인가. 그렇죠. 육성. 정말 이런 거 많이 헷갈립니다. 옛날엔 또 지도 육성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도 조용히 빼버리고 육성만. 정말 표도 안 납니다. 며느리도 모르게 지도 뺐다. 그런 식이 됩니다. 뭐 끌고 간다. 왜겁 주냐. 그런다고 했습니다. 밀어주려면 팍팍 밀어줘야지. 업되게 육성. 그러면서 봤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거창하다. 국민의 재산권 보고 아닙니다. 지금도 보증 설정 있습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요거 말고요. 그거 2005년 그입니다. 뒤에 있는 국민경제 이바지 딱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길목을 잘 알고 가세요. 여기입니다. 자, 이거 모르면 안 되고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이번에 용어에다가 이제 1번 풀어볼 건데 용어에다가 별표 3개. 꺾이는 시대입니다. 저 아래 이제 소속하고 중개 보존 아니면 중개업 하나만 갖고도 한 문제가 됩니다. 꺾이는 시대입니다. 자, 올해 같으면 저 1번처럼 우리 3회 1번처럼 중개업 이런 내용들 한번 내볼 만합니다. 워낙 용어만 계속 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중개 보실까요? 3요소입니다. 옛날에는 3요소 뭐게? 그렇습니다. 누가 물건 가지고 와야 되고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고 게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들 상물에 대하여 그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에 그리고 뭐를 저렇게 빼버린다고 했습니다. 가로 있는 거 게임입니다. 잔학계나 불조시 매매기환 임대차 민법의 채권편에서 봤잖아요. 게임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앞으로 중개할 때는 그런 거할 거예요. 게임입니다. 교환은 거의 안할 건데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매매 많이 할 거니까 출제 개수도 두세 개는 나올 겁니다. 교환 하나 나올까 말까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 고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어디 가셨냐? 너무 많다. 그 밖에 고리, 정말 치사하게 임대차의 이렇게 쓱 넘어갔다는 겁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밖에 권리, 물건은 많아서 못 쓰겠다. 그 밖에 권리입니다. 그럼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빼놓고 한번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너무 심했는지 안 내고는 있지만 또 몰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선하는 것, 요게 바로 이제 중개. 그러니까 정말 중개를 사용하면 물건 하나에 사람 둘, 중개 의뢰인, 개업 공인중개사. 요 셋이 바로 3요소. 그러니까 등록관청 없다. 중개보수 없다. 중개사무소 없다. 뒤에 나온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 여기 이제 1번, 2번 잘 보실까요? 요것도 정말 많이 나왔네요. 중개행위는 오로지 어떻게 판단하냐고 합니다. 오로지 객관. 주관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중개 의뢰는 진정으로 생각하는 소설 쓰지 마세요. 여기입니다. 종합적 이것도 아닙니다. 종합은 중개업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오로지 객관적.
오로지 객관적으로만 판단한다. 저 205, 뭐 이런 건 아예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나와, 그입니다. 안 나와. 나중에 실무할 때나 찾아봐.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말 또 어렵고요. 자격증을 대여를 받았습니다. 저기 알선 누가 하게? 요겁니다. 대여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의뢰인과 계약 체결하는 것은 중갱이다 아니다. 저 아니다 아니다가 맞습니다. 이면은 보수 내놔 이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학원에 안 나오고 저기 그냥 무조건 여기도 대여 받아갖고 중개하고 보수 내놔 이럴 겁니다. 말도 안 되고 게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갱이 아니다 아니다가 맞아. 보수 못 받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중개업. 정말 이제 중요한 게 사요소개입니다. 누가 찾아오고 밥 먹듯이 뭐하고 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되냐고 게입니다. 다른 사람 의뢰가 있을 거고요. 사무소 가서 중개업하면 누가 찾아와요.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하면서 찾아올 겁니다. 그게 청약이요. 알았어. 그러면 승낙이요. 고개만 까딱까딱. 그래도 승낙이요. 기억하십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장부에 적는 것도 승낙이다. 중개계약 성립했다. 계약만 되면은 보수 바꿨다. 게임다. 그것도 맨날 나와. 게임다. 그리고 반드시 뭐를 받고요? 보수를 받고. 우리 중개는 뭘로 한다? 밥 먹듯이. 업이 빠지는지 보수가 빠지는지 아주 눈을 불을 켜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주의 보실까요? 우리 중개업에서는 등록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 있다 없다? 없다. 뭐 등록 아예 묻지 않습니다. 등록은 개업이여기입니다. 사무소 어쩔 거요? 개업이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3번 정말 중요한 것만 제일 많이 나왔다. 1번 우연한 기회에 아까 밥 먹듯이요. 게임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단 1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업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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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회 때 문제가 제일 잘 나온 문제입니다. 아니다. 아니다가 맞아. 우연히 한 번 정도 했는데 뭔 업이여 게임다. 근데 간판 이러면 한 번 안 해도 업이여 게임다. 계속해 볼 목적. 그러다 3학년 3반으로 입학시킵니다. 포상금 받으려고 신고해봐봐. 50만 원 나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이제 더 좀 약간 어려운 중개가 컨설팅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면 판례가 뭐라고 했냐고. 중개업 이다 아니다. 그죠? 이다. 이다가 맞습니다. 이다. 99%가 컨설팅. 그리고 마지막에 매매계약서 한번 썼다. 어디 가야 되겠다? 교도소 가야 되겠다. 이게 중개업이 아니다 그러면 컨설팅이 난립을 할 겁니다. 저기 기획부동산, 사기부동산 난리가 날 겁니다. 억울하게 사기당하면은 가정이 다 깨지고 정말 아주 죽는 문제도 생기고 난리가 날 겁니다.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것은 약속. 아까 보수를 어쩌라고 받고 그랬잖아. 받고 결과 나와야 돼. 얘기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중개업 이다 아니다. 응? 이다? 이다가 아니라 아니다. 아니다. 약속.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니까 중개업 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가 맞습니다. 아니다가 맞아.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서 이제 아니다가 정말 맞습니다. 저 받고 그랬습니다. 받고 받고. 하여튼 여기는 생각만 저렇게 열심히 야무지게 하고 있습니다. 안 줘 안 받아 그러면 괜찮아 그입니다. 문제 없다는 겁니다. 금정이도 아니고 여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개업이 아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시험장 가기 전까지 하다 발목 잡는 놈들은 꼭 정리할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또 틀릴 때가 있고 여기입니다. 아이 그것도 변명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맨날 알았는데 갑자기 혼란스러우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놈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세 번째 볼까요? 공인중개사 여기입니다. 10월 30일을 우리 뭐 되려고? 공인중개사 되려고. 아주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업할 거요. 소속 근무할 거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2번. 자꾸 외국법 얘기합니다. 외국법으로 취득 공인중개사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법, 저 법은 아니어게입니다. 공인중개사 법으로만 취득을 해야 하게입니다. 공인중개사 법에다가 자격증 어떻겠다. 뭐 60점이면은 합격이네. 그런 얘기가 다 공인중개사 법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 법으로. 그리고 첫 번째 볼까요? 자격 취득한 자.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그죠? 아니면 수행하고 보조한다. 장롱 쓰고 다 미션하는데. 그게입니다. 자, 뭐라고요? 첫 번째. 자, 자격을 취득한 자. 첫 번째 얘기입니다. 무슨 사무소 등록 그럼 개업이지 수행 보조 개업하고 소속이지 그입니다. 일 안 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 개업 보실까요? 딱 사무소 갖고 어째 그입니다. 자격증 얘기 나와 안 나와 그입니다. 안 나와.
부칙 때문에 그입니다. 자격증 없어 그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칙은 어쩌라고 그입니다. 농협도 개업이라고 하는데 그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뒤에 거 뭐라고요? 등록한 자 거기 주의가 이제 부칙이 자격증 없다. 그러니까 자격증 얘기하지 말아라. 기억을 하셔야 된다. 간판도 달라, 업무 지역도 달라, 경매 못해 이러면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예 이제 부칙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고 그입니다. 예전에 잠시 있었다가 기득권 때문에 중개 못하게 빼앗지를 못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속을 보실까요? 누구 밑에 붙어 있어서 소속이라고 하냐고 그입니다. 개업. 그러면 자격증 있어 없어? 있어. 공인중개사 로서인데 가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포함이요 제외요 그입니다. 제일 많이 나왔어 그입니다. 임원사원을 뭐한다? 포함한다. 제외 말고 포함. 그래서 이제 이다 아니다 이렇게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임원사원도 소속이다 아니면 아니다. 뭐가 맞다? 이다. 이다입니다. 포함은 아는데 이다는 몰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포함 안 내. 이다 아니다 이렇게 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견물 어쩐다고요? 수행도 하고 둘 다 동그라미 하셔야죠. 수행만 또 보조만 동그라미 하시면 안 됩니다. 보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소속도 보조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헷갈렸대요. 보조해요 게입니다. 사장님이 커피 타니 네가 타야지 게입니다. 운전도 종업원 소속 네가 가야지. 사장님이 원양 빠지게 가겠니 게입니다. 보조도 해. 하여튼 수행 빼도 보조하는 자. 그래도 소속은 맞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 보조 보실까요? 반드시 뭐가 아닌 자라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중견물로 뭐한다? 수행이 아니라 보조하는 자. 여기다 수행 그랬으면 수행원 이럴 겁니다. 계약서 막 써대겠네. 그러다가 교도소 가겠네. 입니다. 수갑 채워놓고 마스크 씌워놨고 입니다. 말하지 말라고 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아예 아무 짓도 못해. 정말 커피 타고 청소밖에 못해. 입니다. 아주 대접 못 받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제 내용들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문제 1번. 우리 3회 때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우셨는지 좀 헷갈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나 먼저 중개업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이제 1번 문제도 아주 정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개행위로 거리가 성립된 경우에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아까 금방 봤잖아요. 보수를 어쩌라고 약속 아니면 협박처럼 해가지고 약속이라든지 초과해서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런 것도 중개업이냐 아니냐입니다. 받지 않으면 아까 받고 그랬잖아요. 뭐 유무에 상관없이도 틀렸다는 건 이미 받고 여기입니다. 받지 않으면 중개업은 아니다. 그쵸 맞잖아요. 그럼 이제 2번을 잘 보실까요? 이것도 이다 아니다. 자꾸 내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보수를 받지 않고 행했던 근데 중개업이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그래야 됩니다. 이다. 이런 경우는 처벌하겠다. 확인 설명 돈안 받았다고 안 하냐고 그입니다. 해. 보수 받거나 안 받거나 해. 안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 나중에 확인 설명서 계약서 안 쓰면 업무정지 때릴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의 규율상 이다가 맞다는 겁니다. 이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권리금 특허권 그다음에 무형의 재산적인 가치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거나 우리 부동산은 눈에 보여 게입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무는 게입니다. 정보만 제공했잖아요. 중개업에 그럼 해당한다고요?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시험장에서는 해당한다 이렇게도 나올 거라는 겁니다. 어디서 제대로 봤는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괜히 잘못 봐갖고 헷갈리기만 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예 지금은 아예 그냥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업공사 임을 표시하는 사무소 명칭을 표시했다면 단 한 번 중개를 하지 못했어도 여기는 업 목적까지도 봐야 됩니다. 머리에 들어있는 생각 해도 네, 중개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있다가 맞아요. 그입니다. 간판 걸어봐. 계속 해볼 목적으로 건 거니까 한 번도 못했네. 아까 딱 우연한 기회 한 번. 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건 간판 걸었어. 딱 걸렸어. 중개업으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4번 맞고 그다음에 5번도 가끔씩 나왔습니다. 회사가 사업만 아니면 어느 시에서 시청의 시민만 그입니다. 구청의 구민만 토지나 건물을 중개하고 다른 적은 안 했다고입니다. 범위가 좀 넓어도 사람 숫자는 많아도 자, 보수를 받아도 중개업에 그럼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다가 이제 앉는다가 맞아 해당한다가 맞아 게임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바꿔도 봐야 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만 맞았다가 좋아라고 하시면 시험장에서는 다르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본놈이 정말 더 헷갈리니까요. 지금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막 새로 집어넣지 말고요. 그거 안 나올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한번 쓱 읽어보고 결론만 보고 지금은 막 넓혀놓으면 이제 머리 뒤죽박죽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때문에 3번 중계대상물 또 별표 3개를 해놓으시고요. 자, 프린트물 이제 바로 1페이지에 딱 중간 3번 중계대상물 정말 별표 3개입니다. 대터권, 권리금, 입주권, 분양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세차장, 구조물 이런 거 위주로 뭐 작년처럼 막 점유권도 나오고 좀 이상한 게 나왔어도 여기는 얼마든지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 먼저 토지 박스 볼까요? 토지 건물수 정말 지금 다 나올 정도입니다. 일부도 중계대상에 해당한다. 아니다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되잖아. 매매 안 되고 저당권은 안 된다고 해도 그입니다. 뭘 물어봐? 원칙을 물어봐. 그입니다. 된다. 근데 토지로 대신하겠다는 대토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땅이 없어지니까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땅으로 대신 주겠다. 자꾸 굴러다니면 자, 여기는 프리미엄만 잔뜩 붙어서 피 많이 봐. 그다음에 광물. 광물은 누구 거? 국가 거. 민법에 나와. 그입니다. 지하수. 그냥 토지의 부합이요. 온천수. 여기도 뭐 물건이냐고 아니요 게입니다. 저런 거 민법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천 그리고 바다 그리고 포락지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개론에도 용어 나오더만 게입니다. 요거는 모두 다 중개 2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건물 쪽으로 볼까요? 자, 둘 중에서 이제 하나는 중개되고 하나는 안 되고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도 이제 당첨되면은 된 것도 아니고입니다. 뭐 예정자로 하면서 나 문장 잔뜩 써줄 건데 계속 읽어보라고 시간 빼앗겠다고 이런 거니까 자꾸 계속 읽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느낌이 와 그럴 겁니다. 여긴 중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주권은 안 된다 안 된다입니다. 저기 재건축 입주권 말고 청약 저축 통장 같은 거입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또 재건축하고 헷갈리지 말어. 뭐 그건 당연히 중개가 되고 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고 했고 그입니다. 그거 말고 청약 저축 이런 거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은 분리해서 양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동어수 받았다. 나 분양권 하나 있다. 그러면 새 아파트 들어간다. 따끈따끈한 아파트입니다.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냥 건물을 하라는 겁니다. 건물. 그럼 뭐 계약금 중도금까지 받았다. 프리미엄 받았다. 그것까지만 계산해. 그냥 건물이요. 그럼 0.6이요. 0.5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이냐고 입니다.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입니다. 중개해봐야 벌써 못 받는다. 기억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이목은 이제 먼저 수목에서 출발해서 등록을 먼저 하고 시공구 거기 틀린 게 아니라 거기다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면 임목등기사항 증명서가 만들어지면서 표제부는 임목이 표시될 거고 수량 수령 그 다음에 갑구에는 임목의 소유권자 토지 말고 입니다. 그리고 을구에는 임목의 제한물권 뭐 저당권 이런 게입니다. 나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쓴다 게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겨누셔야 됩니다. 멀쩡한 나무 벌채할래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소유권 보존등기를 먼저 하고요. 몇 개월을 맞춰서 저당권 설정등기 한다. 얼마? 그렇죠. 10월. 10월입니다. 아주 독특한 숫자입니다. 우리 법령에서 10월은 본 적이 없다. 광업재단, 공장재단에서만 보더라.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이 어려운데 소재나 건물 등의 재단에 속했다. 속했다. 권리는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냐고 확인하고 써야 되지 않겠니? 확인 설명서입니다. 표제부가 아니라 그렇죠? 해당 구, 해당 구가 갑구, 을구입니다. 여기는 해당 구는 여기는 갑구, 을구고 표제부는 표시니까 속했다가 그렇죠? 표시냐고 그렇죠? 권리지. 그래서 속겠다는 것은 갑구, 을구 쪽을 뭐 상당구라고도 하고 갑구, 을구라고도 하고 표제부라고 하지 말고 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중요 보실까요? 선수도 나누지 말아라. 부동산은 인정한다고 있습니다. 20톤 이상의 선박은 중개대상 2단이다? 아니다. 거기 없잖아. 토지 건물이 없잖아. 아주 무라곤 상극이라고 있습니다. 어업재단, 항만호송 사업재단도 여기 중개대상 2단이다? 아니다. 부동산까지는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왜 또 개론하고 달라요? 안 따르되니까요. 부동산은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중개대상물 아니라고. 그다음에 광업권. 광업재단에서 뗐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그냥 장소가 좋으니까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권리금 안 된다. 보증금은 돼. 보증금 월세는 돼. 거기다가 뭐 70도 곱하고 100도 곱했잖아. 근데 권리금은 달러 게입니다. 형태도 없고 알아서 정하는 거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가에 가면 권리금 나오고
그런 것들은 중개대상은 아니고 그냥 관행적으로 10%를 받을 수 있다. 권리금 받고 나가는 쪽에다가 주는 쪽 말고 오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 2번, 2번, 3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까지 이제 한 번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또 해달라 가면 이제 아예 안 되니까요. 요거까지 이제 보시고 자,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안 본 놈만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2번 그리고 3번까지 한번 간단히 보실까. 2번, 2번 형태가 우시면 이제 조금 더 가깝습니다. 중개대상 권리나 지금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도 한 3개, 4개밖에 안 나옵니다. 중개상에 해당하는 곳으로만 연결된 것은 뭔가요? 자 먼저 근데 첫 번째 기업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뭐 국도, 공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개인 사유지계입니다. 요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냥 토지로 된다는 겁니다. 된다. 근데 나 국도, 공도 이러면 안 되겠지. 국가 거니까, 지방 거니까. 사유지니까 된다. 그입니다. 된다. 아무 문제 없다. 그냥 토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든 도로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호 볼까요? 이제 토지 일부에 대한. 정말 일부가 안 되는 거 있어. 무조건 된다고 하면 안 돼. 일부에 대한 저당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막 저당권을 막 그려가고 저기 15억에 담보가 짓다고 1억. 이럴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다 한꺼번에 가져와. 경매로 낙찰 누가 안 받아. 누가 10평만 낙찰 받니?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가져와라. 그입니다. 돈 남으면 소유권자한테 줄게.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당권 여기는 안 되고요. 하다 일부에 대한 매매 안 되고 저당권 안 되고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은 되고 그 다음에 디귿번호 보실까요? 뭘 대상으로 해? 질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놈 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얘도 담보물권이요. 근데 안 배워. 그입니다. 자 그냥 권리질권 그러면 될 건데 질권은 안 돼. 그리고 점유권이래요. 점유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입니다. 그냥 사실상 집에 그럼 법률에서 점유권 있어. 이럴 거니까 도둑놈한테도. 이런 것들은 중개상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세월력을 20년 합의 이런 걸로 성립하지 무슨 개업공사가 끼어. 그입니다. 요 세 개 모두 다 안 들어가. 저 4번처럼 디귿번 들어가면 엉뚱한 소리요. 그입니다. 기억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농작물 중개상 2단이다. 아니다. 아까 박스 봤잖아. 그입니다. 부동산까지는 인정합니다. 경작자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명인반복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지 않는 나무의 열매, 미불의 과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목 그래야 됩니다. 또 수목이 집단 그래야 됩니다. 명인반복은 그입니다. 그래서 1번도 들어가면 안 돼요. 저 5번 답안이었다. 2번도 답안이었다. 몇 개 몰라도 답은 나온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미운번에 또 뭘 떼죠. 떼지 마라. 재산의 단체. 공업 소유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네, 미운번 들어가면 안 돼. 4번도 답이 아니요. 그럼 1번이요. 그입니다. 바로 정답은 1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는 중개대상물 그입니다. 그러면 이제 꼭 등기라는 그냥 무허가 믿음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시수단을 갖춘 것만 해당하는 것은 오히려 아니다가 맞습니다. 아니다가 맞아. 그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조금 말소시키면 돼.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이라고 해도 중개상 될 수가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그입니다. 100% 안전한 물건은 아예 없습니다. 얼마든지 문제는 없어. 그입니다. 말소시키면 되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익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수목은 정말 일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렇죠, 한정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등록된 것을 이제 등기할 거니까. 자, 세 번째도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의 안 나왔는데 임목의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할 때는 아마 채권자가 다칠까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무 다 말라 죽을 수가 있을 거니까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공탁하는 방법, 법에다 돈을 맡기는 방법은 또 없다. 근데 왜 없어요? 그러면 옥상에 끌고 갑니다. 그냥 없어. 그입니다. 법은 귀찮아서 안 하나 봐. 그입니다. 공제 같은 것도 가입은 되는데 공탁하는 방법은 없다. 근데 저당권 설정하는 사람이 한 개도 없다 보니까요. 이런 거 아예 그냥 모른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법에는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었고 그다음에 근데 5번 조심하실까요? 수개의 공장이 서로 다른 소유권자인 경우는 공장재단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없다. 없다 하나? 있다. 있다. 저번에 한번 나왔을 건데 그때는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틀렸어. 있다. 그입니다. 떼지 말라고 했지. 여러 개 묶어서 담보가치가 1억 2억. 대출 안 해줘 그러면 묶어봐.
그럼 은행에서 좋다고 대출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묶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공유가 가능한 것처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를 갖고 여러 개 뗄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우리 등록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럼 이제 2페이지. 2페이지에 이제 등록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5번에 등록 신청.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래 또 등록 기준 나오니까 뭐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문제도 나올 거니까 바로 자, 등록 기준까지 5번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등록 기준이 자주 나와게 됩니다. 교육은 누가 실시해? 이런 것도 나올 거고 그 이제 교육에서 나올 거고.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공인중개사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일 거. 그래야 이제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부칙은 없다 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없으라고요? 결격 사유는 없을 거, 있을 거 그러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 안 되잖아. 교도소 갔다 온 사람 또 갈 거잖아. 이러니까 안 돼. 그리고 근데 무슨 교육을 받으라고요? 자꾸 뭐 거래 사고 예방도 내봤습니다. 무슨 교육? 실무, 실무. 앞으로 실무 할 거잖아. 그러니까 실무 교육, 빡센 교육,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게입니다. 32시간 채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연수 아니고요. 컴퓨터는 직무교육도 아니고 오게입니다. 자꾸 엉뚱한 소리 하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실시한다고요? 그렇죠. 시도지사 오게입니다. 시도지사. 나란 일 바쁜데 국장이 하겠니? 등록관청은 등록 열심히나 받아 오게입니다. 자격증 주신 분. 이분이 실무교육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필수, 예, 필수 교육이니까 누가 실시하는지 알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무소를 어쩌라고요? 확보. 사무소 확보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잘못 얻으면 안 되니까 나 먼저 건축물 대장 기재가 돼야 되고요. 근데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기재가 되지 않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가설 건축물 대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컨테이너 하우스 게임다. 무너져 게임다. 정말 무너질까 봐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X 결실입니다. 마음은 태평양인데 가설은 안 돼.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요게 예, 바로 이제 등록 기준.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실무 교육 받는 것도 등록 기준이다. 이렇게 갑자기 나왔다는 겁니다. 법전에 그런 소리 없던데요. 그럼 이거 모르면 또 어떡할 거예요. 등록 기준 맞아. 요건 맞다는 겁니다. 보증 설정 인장 등록은 등록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응용해서 나오면 어떡할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무소도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기준 못 갖추면 안 받아줘. 입니다. 출발도 못해. 이럴 겁니다. 우리 법인이 정말 이제 별별 세계감이고요. 자, 먼저 돈. 돈 없으면 회사 설립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회사만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자본금 얼마라고요? 5천. 그래서 주책맡기 1억이요. 그거 보증 설정이요. 그입니다. 사고 치면 배만 들이대니까. 처음에 설립할 때는 돈 좀 있어야 돼. 상법상 뭐라고요? 회사. 그래서 주식회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밖에 없니? 그럴 겁니다. 유한 합자 한 명 더 있어. 그입니다. 다섯 개나 돼. 그 종류는 몰라도 돼. 그입니다. 회사라는 것만 알아라. 그리고 회사로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글 썼는데 지금은 협동조합도 가능하다. 근데 조심하실게. 사회정의 협동조합은 포함하냐고 제외하냐고. 제외. 제외. 아까 소속하고 다르네. 그래. 그입니다. 또 헷갈리니까 이미 나왔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외. 돈을 안 받아. 너는 빠져. 안 돼. 협동조합이 종류가 많은데 또 찾아봐야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게임입니다. 사회적이 되냐고 안 되냐고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조. 자, 겸업도 배울 건데 여기서 이제 7개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고 법인 되면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못해. 등록기준 미달로 또는 겸업제한 위반으로 등록주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원 사원에 그리고 얼마 이상이 공인중개사라고요? 3분의 1개입니다. 뭐 5분의 1, 4분의 1 안 돼. 개입니다. 여기는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을. 그 만약에 13명이면 몇 명이어야 된대? 7명 갖고 냈으니까 개입니다. 먼저 369로 쭉 가보자. 12 곱하기 3분의 1. 그럼 몇 명인가요? 그죠. 4명이니까 그죠. 5명. 5명 대학입니다. 4과 3분의 1이 그러면 안 된다고 씁니다. 다섯 번째 되는 사람은 뭐 그죠. 목만 있으면 되겠니? 그럴 겁니다. 걔 죽어. 5명? 그래야 됩니다. 근데 6명 이어야 그러면 안 됩니다. 뭐 과반수니? 아니면 반수 이상이니? 막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명이면 된다. 안 부담되잖아. 그럽니다. 옛날에 과반수도 있었다. 반수 이상도 있었다. 지금은 많이 줄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대표자 임원 사원 하다 모두가인가 아니면 3분의 1인가 여기다가 3분의 1이 실무교육 받았을 거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3분의 어디서 봤지? 공인중개사에서 봤지. 여기는 누구라고요? 전원. 전원이기입니다. 교육은 다 받아.
자격증 있거나 없거나 입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은 또 어디다 한다고요? 국장 그러지 말고 시도지사 그러지 말고 어디 시군구 제일 가깝고 제일 편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신여사가 입실을 하실 건데 신여사 입실 신청서에다가 그런데 사진이 무슨 사진이다? 여권형 반명한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꿔서 사는 뭐를 표현하나요? 사무소 학부서를 그냥 사무소만 써놓고 여기입니다. 저기 등록기준 갖췄니? 여기입니다. 외국인은 결격 사유 없다고 뭐해라? 입증해라. 저기 2번은 결격이 없다고 입증하라고. 우리가 저해를 못하니까 네가 입증해. 근데 외국인만 내국이 말고 여기입니다. 다가 아니라. 그리고 실은 실무교육입니다. 교육 받았니? 그럽니다. 사무소 얻었니? 사진 가져와. 등록증에다 붙이게 이럽니다. 그 다음 이제 며칠 이내 통보한다고요. 이미 많이 내봤고요. 자, 며칠 기다려요? 7일. 자, 등록신청하면 일주일이겠습니다. 꼭 시험 끝나면은 자랑하시나고 모른데 꼭 물어봅니다. 그죠? 그때 안 배웠냐고 그러면은 또 이제 막 이름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랑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7일. 7일이라는 겁니다. 자, 등록신청 때 뭐가 필요해요? 꼭 물어보신 분 꼭 많습니다. 아주 옥상으로 끌고 가고 싶어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뭘로 통보한다고요? 서면. 서면 구두 말고 게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서면. 그리고 등록증 받고 싶으면 게입니다. 뭐를 설정하라고요? 보증 설정. 그러니까 정말 등록증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 아니라고 인장도 등록 기준 아니라고 나중에 하라고 게입니다. 그다음에 자, 주의 보실까요? 인장 등록하면 등록증 교부하는 것은 뭐 한다? 아니다. 정말 맞습니다. 보증 설정하라고. 사고 치고 배만 들으니까 보증 설정이야 등록증 줄 거라고 조건부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 인장 등록 보실까요? 등록 신청할 때는 할 수 있고 틀린 건 아니고요. 업무 개시 전에는 하여야 하고 오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분리행 개업은 뭐로 얻어맞고요. 인장 등록 안 하면 업무 정지. 그럼 시군구 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런데 소속에다가 시장님이 군수구청장님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격증을 누가 줬어? 시도지사가. 요걸 정말 내보려고 많이 시도합니다. 아주 모의고사가 시험 문제감이라고 많이 언급합니다. 좀 뭐 그럴 것 같아요. 맨날 국가 임자 받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도 아니고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한다. 이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우리 4번 그리고 5번 그냥 간단하게 이제 첫 번째 벌써 다 보이네요. 4번에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네, 가로를 정말 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꼭 치사하게 냈었다는 겁니다. 소속에서 냈었지. 그런데 아직은 이제 협동잡은 안 내봤지만요. 꼭 저렇게 낼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다 쓰러질 거예요. 그때도 답이 없대 이러고 있습니다. 개념 막 문장 막 3번 길고 5번은 엄청 긴데 그거 아주 밑줄을 그어가면서 막 읽고 있습니다. 세월 다 가고 여기입니다. 그러다가 틀리고 아주 난리가 나버립니다. 자, 먼저 1번 협동조합. 뭐의 경우에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가로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어쩐다고요? 포함이 아니라 제외에 법전에는 제외입니다. 오늘 틀렸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여기는 포함이 아니라 제외다입니다. 제외다. 정말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놈 다 봐도 여기 문제 없잖아요. 정말 컨설팅만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등록 신청은 되고 분양대행도 가능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경업 중에서 추릴 수도 있고 나는 경업 안 할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저기 가설은 안 된다. 아까 X 해봤잖아. 게임다. 그 다음에 우리 공인사 우리 개업공인사 이중 등록 안 되고 이중 소속도 안 되니까 정말 중개업하지 않으면 임원사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해야 됩니다. 있다 그러면 교도소 가실 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은 모른다고 용서 안 해. 그리고 5번에 이제 실무교 수료 확인증 전자적인 확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정말 제출하지 않고요. 자격증 안 낸다. 건축물 대장 등기상 치면서 죄도 안 낸다. 우리 편에서 좋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등록 기준이고요.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이렇게 제외한. 1번 전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은 자본금 얼마? 5천. 맞네요. 자, 이번에 이제 겸업도 좀 할 수 있고요. 자, 중견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놈에다가 전념해야 되냐고. 그죠? 겸업 6개 중에서 골라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 세 번째 여기 맞는지 볼까? 대표자를 제외. 그건 맞았는데 임원이나 사원이 369를 좀 계산 좀 해봐봐. 그 다음에 10명이면은 9명하고 10명이 제일 가깝잖아. 그입니다. 근데 5명 이어야 그럼 뭐 반수 이상인가 게임다. 공인중개사 이어야 등록신청할 수 있다고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몇 명이면 된다고요?
네 명. 제가 산수에 약해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네 명이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분의 1 이상이니까 여기는 네 명이면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조금은 충분하게 넘치겠지만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네 명도 된다고. 그러니까 틀렸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맞네요. 관리 대행. 관리 대행 겸업이니까 그래도 문제는 안 되고 문제 된다 그러면 틀렸어. 중개업하고 겸업 14조 할 수 있다고 했구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격이 없거나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원이 모두 실무교육 어찌야 된다 받아야 한다 그럽니다. 교육 안 받으면 등록 신청 못해. 자 그럽니다. 그다음 이제 뒤쪽에서 이제 한번 바로 이제 결격 사유. 그러면 이제 6번 결격 사유 때문에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이놈 결격 사유가 정말 아주 시험장 갈 때까지 저걸 해마로 그러면서 자꾸 고민하실 겁니다. 해야 돼요. 한 문제 부족하면 어떡할래요? 그입니다. 먼저 6번도 이제 별표 3개 꼭 해놓으셔야 되고요. 다음번에 안 볼 거니까 꼭 보셔야 되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동영상 봐야 되고 자 먼저 미성년자 1번 따자 중학교 2학년 학교가 뭐 뭐하니 학교 가 그럴 겁니다. 학교는 가고 일단 토요일이니까 시험을 봤겠지 그입니다. 그래도 자 여기서 등록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저 등에는 소속도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돼. 그럼 중개보증 커피도 못 하겠습니다. 학교 가려니까 이러겁니다. 저 헌인했는데요. 아주 옥상으로 끌고 갑니다. 그거 민법 교수님한테나 가서 따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니 민법하고 다르다. 여기서 이제 의제성년자는 결혼한 19세 미만도 여기는 결격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다 결격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나이만 갖고 따질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돈 때문에 중급하니까 그입니다. 우리 결격기관에서 저 나이는 안 물어볼 건데요. 많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뭐라고 쓸 건가요? 20이라고 쓸 건가요? 19라고 쓸 건가요? 19. 자, 19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19세 미만 생일까지 꼭 지나야 됩니다. 성인하고도 다릅니다. 성인은 생일 안 지나도 되는데 성년은 생일까지 꽉 차야 된다는 겁니다. 꽉 차라 그래서 만 그러기는 했습니다. 만자 안 써도 괜찮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2번 이미 나왔었고요. 피한정 후견인 한정치산자 옛날에 그리고 금치산자 피성년 후견인 내용은 안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서 피특정 특정한 분야에서 후견 뒤에서 좀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시 그냥 거동만 아예 좀 잘 못한다. 머리는 멀쩡하다 그럽니다. 거기도 의사표시하고 후견인도 의사표시하고 그럽니다. 대신 네가 가서 돈 받아 올래? 이런 개념일 겁니다. 아, 피특정 후견인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박스에 들어왔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는 파산 선고를 받고 그다음 옆에 복권되지 않은 사람 롯데 복권이라도 돼야죠.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용불량, 신용회생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어쿠 아우 이런 것들은 해당이 없다는 겁니다. 파산. 완전 쫄딱 망해서 재산 한 개도 없는 파산. 그럽니다. 누구 파산 맞았대? 이러면은 완전 재산 다 날아갔대.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집행을 완전히 끝내고 나왔고요. 집행 종료. 그러면 들어갔다 나왔네. 자,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별 하나 이럽니다. 자, 그리고 집행 자, 바로 면제. 여기도 이미 들어가서 나오니까 또 별 하나 그럽니다. 그 별 있는 사람은 자꾸 교도소를 가. 친구가 그립다고 거기 갑니다. 거기 뭐 친구가 있지 밖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같이 안 놀아 이럴 겁니다. 먼저 기간을 다 채웠으니까 만기 석방 결격기간이나 몇 년 쓰실 건가요? 3년. 먼저 3년. 갔다 나오면 3년 안에 또 들어가 등록증 안 줘 게임다 근무도 하지 말어 그럽니다. 그다음 이제 가석방 그냥 3년 그러면 안 되고요. 뭐 3년 잔연기까지 합쳐서 3년. 자 그럼 이제 5년 선고받고 나서 4년 만에 맨날 해봤구만요 게임다 잔연기 1년 보태기 3년 그럼 몇 년? 4년 그죠? 4년. 4년이 바로 여기는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무기신역은 거기 가로가 잔연기인데 잔연기가 얼마래요? 10년. 10년. 그죠? 그래서 이제 10얼마? 3년. 아주 공식 기억입니다. 그죠?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면제는 다 4개 똑같습니다. 그냥 3년만 가. 형의 시효가 완성됐다. 일반 사면 말고 특별 사면이다. 외국에서 형 받고 나왔다. 거기서 살고 나왔다. 또 살라고 안 할게. 법률 변경으로 아주 운 좋게 집행을 면제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몇 년이다? 3년. 근데 자, 시효 중에서 사면 중에서 공소시효 그다음 일반 사면 이런 것들은 3년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예 결격이죠 즉시 아예 결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3년 액수 그냥 바로 즉시 여기입니다. 바로 즉시
그다음에 자, 5번 쪽으로 한번 볼까요? 집행유예. 집행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교도소 안 갔다 하겠다. 구경도 안 해봤어. 교도소 하겠다. 넘어갔다 온 사람은 4번이고 안 갔어. 갈 뻔했어. 하겠다. 초범자들은 좀 봐줘. 하겠다. 집행유예 선고는 이제 결격기가 뭐죠? 유예기간. 유예 얼마 이럴 거니까 유예기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럼 몇 년이라고요? 2년. 게임다. 유예기간만 게임다. 얘는 제일 쉬워. 헷갈리지 마. 말어. 보태지 말어. 걘 징역력이 나온다고 3년을 더 보태지 말어. 게임다. 그리고 주위에서 이제 선고 유예는 선고 자체를 보류시켰다는 겁니다. 선고도 없습니다. 뭐 2년, 1년 이런 거 없습니다.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게임다. 저기 피특장. 그 다음에 선고 유예. 맨날 나와. 요즘 아주 더 자주 냅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 되면은 뭐 여기는 이제 부정량도 징역으로 정지 4개 저 죽을 사자 4개 죽고 싶다 자격 취소 되면은 몇 년? 3년 3년이라고 써놓으시고 자격 정지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여기는 무슨 기간? 정지 기간 자격 정지 3개월 그러면 그 정지 3년 3개월 저 자격 정지 3개월 6개월 그러면 6개월 그것만 게입니다 저기 집행유예하고 좀 비슷하네 맞아 게입니다 그리고 등록 취소 게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량하고 뭐 육사가 나오고 8개 11개 이놈 얼마? 3년 자격증은 멀쩡해 시험장 갈 필요는 없어 그런데 시장님이 너 안 반가워해 기억에 하시려면 3년 후에 와 이럴 겁니다 아홉 번째 업무정지 거의 3명 하면서 봤었던 폐업신고를 한 개업 무슨 기간만? 정지기간만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 그 다음 열 번째 업무정지 무슨 당시라고요? 발생 처분 그죠? 발생 당시 아마 오래 정도 되면 정말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계속 안 내네. 임원이나 사원은 무슨 기간 동안 정지 기간 중에는 꼼짝 못 한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근무도 못 하고 업무 정지 발생 당시에 임원 사원들 조심한 소속이나 중개 보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임원 사원 대표자 책임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문제지 종업원들은 아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이 법으로 그 다음에 얼마 이상의 벌금이냐고 뭐 200이라고 시험문제 내봤는데 얼마? 300, 300만원 이상의 이상이니까 300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3년. 정말 300만원에 3년. 그리고 이제 12번째 결격사에 해당되는 임원 사원 있으면 얼마 이내 해소하라고요? 2월 넉넉하게 시간 좋잖아. 정말 여기는 해소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까지도 됩니다. 임원 사원들 아주 절단 놔버릴 겁니다. 여기는 등록 취소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되는 거 이제 한번 6번. 자, 6번 한번 잘 볼까요? 이거 좀 어려우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뭘 한번 찾아보세요. 자, 먼저 자, 첫 번째. 이제 결격사 해당되는 사람, 등록 신청하면 안 되는 사람, 저기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사람, 2016년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복권이 되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3년 남았니? 게임다. 그죠?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얘는 아니네. 받아주네. 그리고 여기다 특별 그랬으면 이제 3년 더 가야 되니까 3을 보탤 건데 2020년 10월 20일에 일반 사면을 받았대요. 여기는 얼마래요? 3년 보태면 안 돼요? 그죠? 바로. 그냥 즉시. 20일에 바로 즉시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2018년 10월 31일 징역 2년에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여기다 2년만 계산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초월도 잡아주니까요. 그런데 유예 기간 했으니까 3년을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유예 3년을. 이거 얼마로 계산해야 될까요? 3년. 걘 또 여기는 6년 해갖고 맞았잖아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3년만 계산. 2021년이네요. 여기입니다. 지금 2020년 그랬으니까 꼭 시험 문제 당일날 그 날짜 갖고 해당해 안 해 라고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낼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자 근데 5번 잘 봐야 됩니다. 이 법이요 저 법이요 벌금 그랬잖아. 합니다. 건축법을 위반하여 합니다. 맨날 도로교통 법 이러다 보니까 형법도 한번 내보고 그럽니다. 건축법을 위반하여 2018년 10월 32일을 여기다 3년 보탤 거니 합니다. 300만 원 넘었다고 5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사람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럽니다. 아니다. 그럽니다. 저법이니까. 근데 여기다 징역 그랬습니다. 딱 절단 났을 건데 벌금이니까 여기는 저법으로 500이니까 결격이 아니어 그럽니다. 계산하지 마라. 당장이라도 등록 신청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바로 정답 그럽니다. 네, 그죠? 3.
업무정지 처분. 아, 4번. 4번에, 그거 이제 업무정지가 최대. 우리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뭐, 최대로 해봐야 6개월 그럴 거 아니야, 합니다. 2020년, 아, 4번. 4월 1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환자. 아무리 커봐야 6개월이니까 6. 그냥 그대로 보태면 됩니다. 10. 응? 정지적, 폐업 환자. 근데, 그래도 6개월 이미 지났잖아요. 정지기간 지났으니까. 저 6개월 지났잖아요. 지났으니까 10월 되면 10월 1일 되면 문제 없잖아요. 그렇게 계속 맞아요. 예. 그러니까 최대가 6개월이니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막연하게. 어차피 업무정지 최대 6개월이잖아. 6개월 지났잖아. 폐업을 해도 6개월 지났으니까 가능해. 그럽니다. 괜히 또 고민하시면 안 되고 답은 3번. 답이 두개 이렇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정말 답이 두개 나와도 하나만 체크하셔야 됩니다. 기가 뱉어내면은 또 채점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은 겸업. 자, 겸업 문제는 아마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좋은 문제가 나오긴 할 건데 7번. 자, 겸업은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딱요 프린트물 요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 더 볼래 더 볼지 마셔야 됩니다. 아주 그냥 점수가 넘쳐나면 더 보셔야 됩니다. 자, 7번째 법인의 겸업 6개입니다.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 근데 조금 여기서는 뭐 크게는 못하게입니다. 그냥 요거 뭐 할만한 게 많지는 않어게입니다. 나 먼저 무슨 용도 공업용 농업용 아닌 것 같어게입니다. 무슨 용도 상업용 이런 상가 건물 사무실 같은 상업용게입니다. 무슨 비닐하우스 무슨 공장을 누가 관리하라고 그러니 그럴 겁니다. 상업용 건축물 그다음에 주택 단독 공동 다 합쳐서 다 가능하고 근데 임대업이 맞다 임대 관리가 맞다 임대 관리 하여튼 무슨 세 글자만 들어가면 다 세져갖고 다 이상합니다. 임대 말고 건물을 막 살 거니 세를 얻는 것을 업으로 할 거니 말이 안 되지게 입니다. 그 다음 뒤에 부동산의 관리업이 맞나요? 관리대행이 맞나요? 관리대행 하여튼 대행 나오면 관리 나오면 업 나와도 괜찮고 입니다. 임대관리에서 게 입니다. 하여튼 여기는 1번 하여튼 동그라미 잘 한번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이제 안 나와봤지만 뭐 중개대상물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입니다. 무슨 나무 갖고 이용개발 그러겠습니까? 공장재단, 광업재단, 부동산 그럽니다. 아직 안 해봤는데 부동산의 이용 그리고 상담이 이용업이 아니요. 개발업이 아니요. 이미 나왔다. 그 다음에 거래관한 뭐 상담. 거래업 그럼 말이 안 되겠죠. 밥 먹듯이 사고 팔고 할 거니 그러다가 금쟁이로 교도소 가고 싶니? 이럴 겁니다. 개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걔 또 개론 배운다고 투자 상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투자 상담으로 없대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굴 대상으로 이제 많이 당해봤죠. 다 빼버리고 그냥 경영기법 그러면 누구 대상입니다. 그렇죠? 개업 그리고 소속 아니고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아니고요. 뭐 창업을 준비하는 등록신청한 아니래니까 개업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제공 경영 누가 할 거니 개업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업용은 같으니까요. 그건 빼버렸고요. 상업용 건축물 1번하고 똑같아 주택에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분양업 분양대행 건물을 막 지어다가 분양하는 것은 건설회사 여기입니다. 분양대행 다 지어놓는 거 가서 내가 분양해 줄게 얘기입니다. 보수도 안정해졌어 얘기입니다. 근데 옆에 토지의 관리대행 그리고 토지의 분양대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기입니다. 텁들고 쓸 거니? 그런다고 씁니다. 토지를 관리하면 째려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말이 안 되지 게입니다. 겸업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중개의뢰인이 부탁을 하면 이사업체 운영 이러면 안 되고요. 이사업체 뭐 소개 전화번호 소개 등 요거 뭐 제일 아예 뭐 해도 그냥 완전 서비스 이거하고 보수 받겠니? 게입니다. 그리고 이사업체 이미 알아봤어 게입니다. 막 10월에는 이사업체가 없다고 난리 부르스라고 합니다. 3법 때문에 다 나와갖고 난리고 여기입니다. 12월에도 나올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수도권 집값들이 왕창 뛰고 그냥 눈만 뜨면 막 뜨고 있습니다. 난리 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하여튼 얼른 자격증 따갖고 빨랑 실무해야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볼까요? 주거이전의 부스는 용역에 제공이 아니라 알선 그리고 용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비스로 업으로 한다. 이삿짐 나르네. 도배하네. 그입니다. 그러면 등록취소 되네. 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경매대상 제일 마지막에도 나올 거예요. 공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근데 요 두 개는 등록을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해요. 매수신청의 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도. 이런 거 안 하고요. 그입니다. 알아서 그냥 권리분석하고 법원에 갑시다 손잡고 이런 것들은 등록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의 대리 게임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부칙은 할 수 있다 없다 매수 신청들이 아예 못해요 됩니다. 등록이 안 돼. 법인하고 공인중개사 이러면 돼 됩니다. 박스에 꼭 나옵니다. 오늘 그냥 7번처럼 그냥 겸업 설명했는데 틀린 것은 뭘까요? 정말 이제 2번처럼 정말 이렇게 상업용 건축물 임대요, 관리요, 다 이상한 거 다 써봤습니다. 영역어 겸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도 맞네요. 토지의 관리된 분양대행은 아니라고. 그 다음에 정말 4번에 개발업도 아니라고. 그 다음에 투자 상담도 아니라고. 근데 5번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맞았고.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공매도상 부동산에 입찰 대리는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겸업을 할 수 있다.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됩니다. 누가 한다고? 선생님이 또 그랬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 안에 매수 신청의 대리만 해. 겨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면 아예 뭐 등록할 거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입찰. 우리한테 뭐 거의 뭐 부탁도 안 하겠지만요. 그냥 저기 이제 온비드 찾아가고 인터넷 입찰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분사무소 반드시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도 별표 세 개가 우리 분사무소는 바로 거기 8번에 있네요. 8번. 그것도 별표 세 개. 정말 분사무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다가 그리고 보증 설정 해야 안 해. 그리고 절차 간단한 절차. 그리고 어디를 꼭 빼야 돼요 게임입니다. 두 개 되니까. 뭐 그러면 다 된다는 겁니다. 출제 1, 2, 3순위 이러면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나 먼저 우리 신고에서 분사무소는 어디를 어느 관청에다 신고한다. 출제 1순위 주된 사무소 완전 따로 못 봐. 분사무소는 대전에 있는데 서울에 주된 사무소 그럼 서울 따가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이 아니라 뭐 신고 그러니까 우리 분사무소에다가 등록증을 처음 봐요. 네 집에 등록증 있니? 이럴 겁니다. 신고 필증입니다. 그냥 너무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데 다르다고 오게입니다. 신고니까 서류 한꺼번에 다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알았어 하고 끝납니다. 뭐 7일 만에 뭐 해라 그런 거 없다 그입니다. 그다음에 설치를 보실까요? 그리고 어디를 포함한 제외한 주된 사무소 시도가 아니라 시도라고 한번 내본 적 있습니다. 그럼 몇 개 설치 못 하거네 8도 이러니까 그입니다. 8도 라면 그입니다. 그리고 시 뭐라고요? 시공구 200개가 넘어오게 됩니다. 200개가 한 26개가 됩니다. 그리고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포함한 그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포함이 뭐 겨둬서요 그입니다. 그리고 시공구마다 하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조건이 다 아무데나 설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겨둬서 가고 싶니 이럴 겁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 보실까요? 이제 두 번째 책임자 보고 소속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책임자 보고 직무 교육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교육? 실무 교육 수료 확인증 교육금 받았니? 이럴 겁니다. 사고 치니까. 그리고 보증 관련 서류가 등록 신청 때는 없더만 저기 등록 신청이 있는데요. 보증 관련 서류 여기 있다 없다? 있다. 입니다. 또 시험 문제가 없다. 이럴 겁니다. 없는지 한번 가봐라. 손바닥만 뒤지게 얻어맞는다. 그리고 분사무소 근생 얻었니? 이럴 겁니다. 확보 서류.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다 없다? 없다. 옛날에 있었다. 지금은 잊어야 온다고 가지고 오지 말어.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아래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X 제출 X 표기에다가 잘 걸어 그러고 이제 끝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럼 이제 8번 조금 어려울 건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옳은 것은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결격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나 근데 정말 없었죠. 여권용 사진 첨부하지 않는다. 정말 여기 맞다는 겁니다. 맞아. 금방 봤잖아요. 딱 세 개. 교육 받았니? 보증 설정을 했니? 사무소 얻었니? 그러고 말았으니까 등록 신청 때는 있지만 신여사 입실. 이건 정말 없다는 겁니다. 아직 안 내봤는데 맞아. 첫 번째 기업번 고민하겠네. 시험장 가면. 그리고 정말 니모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분사무소의 보증 설정 시기는 주된 사무소와 동일하대요. 그럼 신고할 때는 없고 나중에 있고.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아까 출제 제2순위입니다. 보증 관련 서류 있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동일하지 않아. 그럼 어느 놈이 더 빠르다고 했습니까? 분사무소가. 여기는 신고하기 전에 먼저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디귿번 신고필증은 분사무소 등록관청이 교부한다고요. 거기서 신고받으니? 이럴 겁니다. 누가 교부? 그죠? 주된 사무소. 디귿번도 틀려 거기입니다. 니은 디귿 들어가면 막 틀린 거 3번, 4번 막 보이네. 1번도 보이고 그입니다. 자, 니을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등록관청이 모두 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그렇죠. 맞았다. 그렇죠. 나가봐 하면서 주된 사무소가 알았어요 하면서 분사무소가 정말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 나 민번에 이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받을 수 있다는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수수가 없다. 없다 가라? 있다. 있다가 맞아. 기능해야 됩니다.
이 정도 해놓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볼 건데 한번 내용들을 한번 쭉 이렇게입니다. 완전 뭐 다른 거 뭐 이건 이제 처음 봤어요 이러면 이제 옥상에 가십니다. 뭐 특강자를 조금 더 압축해 놨습니다. 이제 계속 좀 줄여갖고 그다음에 요 정도 보고 나서 정말 모습을 아예 그냥 딱 집어 넣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한눈에도 보이고 뭐 갖고 장난하나 약간 보이고 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계속해 보겠습니다.